센스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 때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ESC가 멈추는 건가? 콤보 좋아요, 되게. 콤보 좋고. 방금 이거 바닥으로 들어간 거는,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살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낌이 그 대회랑 딱 비슷한 최적의 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렉 걸리는 듯한. 나는 이때 입력을 했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그, 처음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맨날 스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아 이거 렉인데? 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아 이게 대회랑 똑같네? 인풋이 있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병모리가 이 미시마 도장 맵이 가장 이제 좁은 맵의 스테이지잖아요. 여기서 때렸으면 스크류하고 여기서 그 플래싱이나 아니면 외너판대하고 플래싱이나 이제 벽에 딱 붙였으면은 되게 그 예쁜 벽 콤보를 한 대 더 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데미지 딜로스가 생기니까 여기서 일단 살짝 아쉬웠죠. 메모장에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는 아 그러네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뭐야 저 킥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란데 까먹었다. 저걸로 이제 벽 콤보를 때리려고 하신 거죠. 예. 흘렸고 여기서 근데 여기서 또 아쉬웠는 게 상대가 일어났으면 이제 원잽으로 자세 풀고 바로 다음 심리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잽이 허친 걸 보고 본인이 당황한 게 느꼈어요. 여기서 횡을 치셨는데 바로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횡 치는 거 보고 제가 초풍을 썼어요. 근데 이 초풍에서 초풍은 시계를 잡는데 반시계를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즈한테는 반시계를 돌아봐야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한 90% 이상은 시계행으로 쳐서 피하는 게 나은데 반시계를 쳐져가지고 초풍에 캐치를 당했다. 요거 예. 그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나는 그가 화랑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상대가 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그 입력을 딜레이를 긴 기술을 줘버렸잖아요. 이거 왼발 오른발 따닥 이걸 눌렀잖아요. 이게 발동이 최소 그 15 이상인데 지금 14짜리 초풍이 나와버렸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프레임 차이가 그 돼버리는 거죠. 예. 저였으면 아마 이거 찍기 아니면 로하이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득을 가져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저기 뭐야 반응이 좀 보고 때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때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초봉 쓰다가 땅 찍기 점프 저게 나갔는데 저게 후딜 한 마이너스 19쯤 돼요. 저걸 왼풀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놓치는 순간 요런 거 하나 놓치는 순간 그 내가 죽는다 요런 마인드로 해야 돼가지고 저거 좀 경직이 많이 길어가지고 왼풀로 꼭 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상황인 거죠. 솔직히 너비아님 이긴 상황이었는데 내가 몰라서 맞은 거기 때문에 네, 딜캐도 되게 저렴한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겨줘버린 거죠. 턴을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예 진짜 그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실수하신 게 저 기억이 나는데 카즈야가 플러스 5거든요. 레드를 가드시키고 나면 그러면은 여기서 웬만하면 화랑이 이기는 기술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뭐 패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종 13발동짜리를 썼는데 그걸 아 우종을 썼네요. 네, 우종을 썼는데 우종도 카즈야가 엄청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다음 대종을 썼잖아요. 화랑은 13짜리를 썼지만 똑같은 13이 나왔잖아요. 예. 똑같은 13이 나왔는데 카즈야가 플러스 4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거를 우종을 가드한 상태에서
그 뭐지? 화랑 자신의 마이너스 프레임을 모르고 내밀어 버리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심리에서 말려드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개겨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카즈야 공격에서 이득인데 내가 개겨버렸다. 요거 예. 이거는 알아놔야 되는 카즈야 상대전에서 필수. 예. 한 라운드에서 벌써 4개가 나왔네. 포스리가 이제 생각보다 세가지고 예. 그리고 그 좌종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좌종은 화랑이 이득이에요. 가드하면 예. 이때 기상킥 정도는 걔가 볼만합니다. 기상킥 정도 안 알려주면은 이 게임이 실력을 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거 원투 포스리 저게 심리가 화랑이 이득이긴 하거든요. 근데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기원권이 발동이 14예요 지금 뭘 누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 앉았다가 짠손을 해가지고 14가 넘어서 기원권의 카운터가 난 것 같아요. 예. 아, 요거는 뭐 방금 벽에서 호스리 써가지고 거리를 조금 벌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저거 막 써도 되거든요. 솔직히 1타가 상단이어가지고 이건 뭐 가드 당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예. 오케이 콤보 봅시다. 아, 안전한 콤보로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아 이거 잘 이겼어.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좌종 막히면은 화랑이 이득이어가지고 저런 기상킥 심리 한 번씩 섞어주면 잘 통해요 되게. 아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건 너무 잘했다. 저기서 앉을 이유가 없거든요. 나랑 몇 대 맞아도 되는데 앉으면 괜히 터지니까 게임이. 어 나이스. 아 이런 거 살려주면 안 돼요. 그 연하랭님이 특히 잘하시는데 그 카즈야 삥 나고 저거 있잖아요 짠손 이런 거 나갈 때 저때 왼풀을 갈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카즈야는 손으로 또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제 어퍼류를 만들어내는 캐릭이다 보니까 미스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런 짠손 허치면은 왼풀로 띄워주고. 나이스. 아 잘 들었다 이거. 근데 이거 벽몰이 아 이것도 아쉽네. 이거 원투 그 원투하고 이제 캔슬되고 여기서 맞았잖아요 이 거리. 이게 도장이 그 여기 뭐야 가운데 뭐 원형이 있는데 원형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거의 그냥 스크류를 쳐버리고 바로 벽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좁은 맵이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스크류 하고 뭐 애양하고 바로 이제 벽으로 몰았으면 좀 좋았는데 요거는 벽몰이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벽몰이 잘 쓰면 거의 죽을 수도 있던 피어크스여가지고. 아 발목 나이스. 아이고 이거 또 카운터 났네. 이 같은 거를 두 번 이상 카운터 나면은 상대도 생각해요. 이거 또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적어놓은 것만 일단 8개거든요. 다음 거 봅시다.